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가스킨메이트 경영 책임제에 대한 1심에서 무죄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지방법원이 가스킨메이트 제조 판매사인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의 피해 규모 추산만 피해자 무려 4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 시민 참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경영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더군다나 최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의 제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최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의 제조 판매사의 대표는 대법원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피해자가 발생한 가스킨메이트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가스킨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CMIT와 MIT 성분 살균제가 폐질환, 천식 발생 등과 인과관계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증거입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인 피해자가 증거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진행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이 직결된 사안이란 점에서 기업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